반갑습니다. 한국 장애인 소리예술단의 황재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아주 위중하고 막급하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이러한 시기에 이 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또 배려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정말 무엇이나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문화재단 측에 감사를 드리고 또 5명, 10명만 돼도 모일 수 없도록 나라가 제재를 하고 있는 이 판국에도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강한 심장을 가지고 허락해 주신 우리 서관수 관장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건강한 연주자들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재단이 후원한 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의 청바지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예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첫 순서는 우리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되겠습니다. 아이린 크라인의 예전에는 궁중에서 또는 많은 이름 있는 그러한 모임에서 아주 경쾌하게 연주되던 그러한 모차르트의 아이린 크라인의를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악장은 한혜민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주해 본 홀 중에서 우리 시가 복층한 5층 강당이 가장 훌륭한 홀 같습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얼마나 소리가 웅장하고 꼭 100명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자와 비장애자가 함께 지휘자 없이 이렇게 혼과 혼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는 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굉장히 우리 오케스트라를 대할 때마다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훌륭 협주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훌륭 연주는 오영인 선생님이 되시겠고 오늘의 곡은 칼 스탈리츠의 훌륭 협주곡 1번 1악장 우리 소리천국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진행하겠습니다.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위중한 사태, 결국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간들의 그 오만한 욕심 때문에 이런 현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예술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바꿔가는 그런 문화가 새로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청바지 콘서트를 기억하면서 청바지를 한번 입어봤어요. 이제껏 큰 옷 안 입어봤는데 정말 청바지가 자유롭고 편하고, 아, 입어보니까 참 좋구나. 연주복 입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불편하고. 그래서 이 청바지를 입은 그런 심정으로 편안하고 그런 자유로운 그런 우리 인간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베이스 조영완 선생님을 모셔서 음악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드릴 곡목은 김동완의 그리운 마음, 그리고 신고성 타령 두 곡을 계속해서 양수진 선생님 피아노 반주로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불어오르 청산.
주님하고 저하고 뚜렛을 항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청해주십시오.
양승인 회원님 만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보다 많은 우리 동지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마음에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에는 뭐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세계의 제1호입니다. 눈이 안 보이고 손이 오른팔이 없고 이러면서도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을 했고 왼손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가 참 널리 홍보하고 자랑하고 우리의 힘으로 좀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저는 많습니다. 노사연의 바램, 저 황재환이의 바램, 우리 모두의 바램처럼 바램을 한번 연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생각할 겁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감상하시도록 조치를 취할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